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은 59페이지죠. 피한정후견인입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교재를 보면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게 뭐냐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 우리가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하고요. 실질주의 요건에서 요 부족하다는 거,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여된 사람은 우리가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느냐. 일단 원칙적으로 스스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피한정후견인은 독자적으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지정해준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세 번째, 일용품과 같은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용품과 같은 생필품이고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뭐 이 정도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의의가 나와 있는데 법조문이 나와 있죠. 보시기 바라고, 하단에 요건 해가지고 실질적 요건 이렇게 돼 있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어떻게 해요? 부족한 사람이 피한정후견인 거고요. 형식적 요건은 청구권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청구권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있죠. 일단 본인 스스로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 사촌 이내의 친족도 청구할 수가 있고, B는 좀 길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B는 후견인 또는 후견 감독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각종 후견인과 각종 후견 감독인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번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권자라는 것은 새로 개정된 사항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도 피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나오는데, 자 13조 볼게요.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죠.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할 수 있다는 말은 법원이 정해준 행위에 대해서만 법정대리인의 후견인의 뭐가 필요한 거죠? 동의가 필요한 거고요. 법원이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 후견인의 동의가 없다면 뭐 할 수 있다는 의미냐면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 피한정 후견인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법원이 정해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하단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메뉴에 답원 해가지고 요거죠. 일용품이고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피성년후견이 우측에 나와있죠. 이것도 기억할 것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피성년후견인은 누구냐?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성년후견인의 특징은 능력이 아예 뭐가 됐죠? 결여가 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하든 아니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든 이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모두 다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아무리 능력이 결여됐더라도 이분도 생필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품과 같은 생필품이랄까요? 생필품이고 그것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성년후견인도 독자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거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의 나와 있고 의에서 읽어볼까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죠. 부족한 경우에는 피한정후견 선고, 한정후견 선고,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 개시 선고를 하게 되고요. 하단의 형식적 요건에서 청구권자에서 넘겨보시면 본인, 배우제, 사촌 이내 친족, B, 각종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C, 그 다음에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권자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이 나와있네. 기억할 것은 요거예요. 동의를 받아서 하든 동의를 받지 않고 하든 피성년후견인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생필품 등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정도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 있죠. 풀어볼까요? 피성년후견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고려해야 되겠죠. 우리가 한정후견 개시 선고라든 아니면 성년후견 개시 선고라든 본인의 의사를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2번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지만 가정법원은 심판할 수가 있어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판사가 출근하는 길에 좀 약간 띨띨하거나 모자란 분이 계시길래 자, 절 따라오십시오 해서 끌고 가서 그분을 뭐 한정후견 개시 선고라거나 성년후견 개시 선고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하고요. 3번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은 장래 향하여 행위 능력을 회복한다. 당연한 지문이고 맞는 지문.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인 경우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5번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공을 얻어서 한 부동산의 매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X죠. 이 사람은 동의를 받아서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특정 후견 심판입니다. 자, 이건 어떤 것이냐면 적지도 않을 건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할 때 하는 경우가 우리가 특정 후견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4조에서 1항 해가지고 개념 언제 합니까? 일시적 후원이나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할 때 선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정 후견 심판이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 나와 있고 요건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형식적 요건에서 청구권자의 청구에서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있죠. 그 다음 5번 제한능력자에 뭐가 나오냐면 법정대리인이 나옵니다. 일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일단 친권자죠. 어머니 아버지가
법정 대리인이고요. 우리가 대리인서 공부하겠지만 친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친권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최근에 또 뉴스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유하고 있는데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을이 친권자거든요. 근데 이 미성년자인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을이 살려고 해요.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해요. 이랬을 때는 갑과 을의 이해가 뭐가 되냐면 상반이 되게 되는 거죠. 갑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이익이고요. 을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깎는 것이 이익이니까 갑과 을의 이해가 상반되고요. 이때 을에게는 대리권이 뭐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을이 스스로가 자신이 대리인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선임할 수는 없고요.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법원으로부터 선임받게 되고요. 요 특별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대리권 인정되지 않고요. 이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특별 대리인과 거래를 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후견인이죠.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 친권자가 없으면 누가 대리인이 됩니까?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후견인은 뭐 지정 후견인도 있고 법정 후견인도 있고 선임 후견인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법의 취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계시면 두 분이 친권자고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아버지만 친권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럼 이제 친권자가 없으면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정한 사람이 후견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을 만나가지고 동생아 네 조카 내 아들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하면 그 동생이 뭐가 되는 거죠? 지정 후견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한 지정 후견인이 없다면 법정 후견인 해가지고 직계혈족 삼촌인의 반계혈족 순수에 따라서 후견이 결정되고요. 또 만약에 이러한 법정 후견인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교재 나오는 건 중요한 건 아닌데 잊지 말 것은 법인도 후견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뒤에서 하겠네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미성년자의 나이가 고아예요. 그래서 보호시설, 고아원이라 할까요? 고아원에 지금 보호를 받고 있으면 과거에는 고아원 원장님이 후견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후견이 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도 후견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물론 뭐죠? 후견인이겠죠. 그렇죠? 후견인.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이 뭐가 되는 거죠? 법정 대리인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3번 법정 대리인의 권한이 나오는데 미성년자와 한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제 법률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면 동의를 해줄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도 있고 동의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년 후견인은 대리권은 있지만 동의권은 없다.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한 법률행위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정리해보면. 자,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도 있고 무엇도 있냐면 동의권도 있고요.
또 이러한 제한 능력자 행위에 대해서 무엇도 있냐면 취소권도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성년후견인은 뭐가 없죠? 동의권이 없다. 왜냐하면 피성년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후견감독인이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제한능력자고요.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의 이익을 가장 확실하게 보호해줄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친권자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후견인인 경우에는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한 능력자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어요. 제한 능력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후견인인 경우에는 또다시 누굴 선임하게 되냐면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편이 피한정 후견인이 됐고요. 후견인이 부인, 배우자가 되면 보통 후견 감독인으로서 시부모나 시댁 식구들을 선임함으로써 서로 견제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후견 감독인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요 을이 갑의 재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만약에 을이 친권자라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사람과 거래를 해야 되지만 만약 이 사람이 후견인인 경우에는 누가 존재합니까? 후견 감독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 대리인이 아니라 후견 감독인과 거래함으로써 갑의 부동산과 같은 것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죠? 답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을 부동산을 을이 갑을 대리해서 정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해요. 뒤에 또 나오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갑을 대리할 수는 없고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지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누구도 선임됩니까? 후견 감독이든 선임되는데 만약에 후견인과 제한능력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후견 감독인과 거래하게 되고요. 또 제한능력자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지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와 다점.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가 나와요. 자, 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로 한정해서 좀 정리하셔야 돼요. 만약에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을 집어넣어서 정리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도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누구를 상정해서요? 미성년자로 그 범위를 좁혀서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하기도 편하고 조금이라도 복잡함을 덜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생각해보죠. 자, 갑이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 병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을을 이때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 병도 갑도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또 병은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 거래한 상대방은 법적인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뭐 할 필요가 있냐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첫째 무엇을 인정하고 있냐면 최고권, 촉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촉구할 수 있습니다. 자, 뭘 촉구하냐면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촉구할 수 있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촉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촉구에 대해서 만약에 말을 씹으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후견이어서 이러한 동의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시 말하면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반대로 뭐한 것으로 간주가 되냐면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구한테 촉구하느냐 문제인데 촉구의 상대방이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취소는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제한 능력자 본인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추인은 법정 대리인만 할 수 있고요. 미성년인 상태에서 갑은 뭐 할 수 없냐면 추인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민법이 이것도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이 만약에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없고요. 능력자가 된 후에 성년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추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을이 뭘 촉구하는 거냐면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여부를 촉구하는 것이니까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추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최고의 촉구의 상대방은 추인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촉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고 이유는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성년자와 계약을 한 경우에는 선의 상대방은 악의 상대방은 할 수가 없는데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처리하는 것이. 이 촉구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한 행위가 계약이 아니라 단독 행위인 경우에는 이때는 상대방은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미성년자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자, 교재 보시면 이 상대방의 촉구권 의 나와 있고요. 2번 하단에 촉구의 상대방 누구한테 합니까?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하고요. 효과 4번 해가지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1.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후견인이어서
후견 감독이 들어오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한 곳으로 보죠? 취소한 곳으로 본다. 그 다음에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 것인데, 자, 미성년자와 계약을 한 사람은 선인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요? 취임 전까지 할 수 있다. 이 정도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 한 것이 단독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거절할 수가 있는데,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6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네요. 자, 풀어보죠. 2017년 6월 3일 15세인 갑이, 그러면 미성년자네요, 친권자을의 동의 및 처분 허락 없이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병에게 30만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면 자, 친권자가 병이 아니라 을이고요, 상대방이 누구죠? 병임을 알 수 있죠.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했네요. 옳지 않은 거죠. 1번.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 본인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2017년 7월 14일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병에 대한 대금 채권을 정에게 양도한 후 병에게 양도 상실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대금 채권을 갑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이게 뭐가 될 수 있냐면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추인도,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아직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추인하더라도 추인한 것이 아니고요, 법정 추인 사유가 있더라도 추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3번. 갑과 병이 제한 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을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왜요? 제한 능력제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가 없고요. 4번. 병이 을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 계약에 대한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한 경우 을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를 추인한 곳으로 본다. 맞나요? 지금 법정대리인 누굽니까? 친권자죠. 따라서 예외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추인한 곳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알았다면 병은 을의 취인 전이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맞죠? 자, 미성년자와 한 계약은 상대방이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선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죠. 요 정도 수준이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죠. 그 다음에 4번.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죠. 참 생각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제한 능력자가 자신이 능력자다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임수를 썼다면 이때는 취소권이 배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이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한 속임수는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다, 능력자다,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 같은 적극적 행위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저 22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속임수가 될 수 없어요. 아무래도 미성년자인 것 같아서 신분증 봅시다 그랬더니 신분증을 뭐 했어요?
위조했거나 또는 변조해가지고 보여주거나 아니면 법정대리 동의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가지고 보여줬어야 그 정도의 행위여야지만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뭐로 평가됩니까? 속임수로 평가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마지막 조심할 것은 누구죠? 피성년후견인이죠. 자, 뭐가 문제냐면 피성년후견인은 어차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행위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라고 속임수를 썼다 하더라도 취소권이 뭐 되지 않습니까?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정리해 볼까요? 능력자라고 속이든지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인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가 됩니다. 다만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나 변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고요. 또 피성년후견인은 어차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행위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속임수수더라도 취소권이 뭐 되지 않아요? 배제되지 않고 여전히 취소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이 교재에 나왔으니까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래요. 그다음 우측 하단에 이제 제3항에서 뭐가 나오죠? 주소가 나옵니다. 일단 주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단의 18조에서 1항 생활에 근거되는 장소를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지가 주소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에 근거가 되는 장소가 뭐가 되는 거죠? 주소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질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이 항을 보시면 이 항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장소가 여러 곳이라면 주소도 뭐일 수 있어요? 여러 곳일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복수주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법조문이 없는 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주소를 얻기 위해서 주소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냐 요 문제인데 만약에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지만 주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의사 무능력자는 주소를 갖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주관적 의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아무런 주관적 의사가 없더라도 주소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뭐죠? 객관주의고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는 의사 무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는 뭘 가질 수 있는 거죠? 주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넘겨보시면 생활이 근거되는 곳의 의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거서가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주소라면 단순히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는 현재지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활의 근거가 생활에 관련이 있는 장소 우리가 거소라고 합니다. 상대적 개념이죠. 그래서 주소가 더 그 장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죠? 거소.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죠? 현재지가 되고요. 일단 우리 민법은 주소가 없으면 어디 가요? 거소가 주소라는 규정을 두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주소가 나오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제주도에서 거래하려고 하는데 서울이 주소다 보니까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해서는 제주도를 주소로 하겠다라고 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래에 대해서 제주도를 주소로 정하기로 했다면 이 주소가 뭐가 되냐면 가주소가 되는 거죠. 좌측 맨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는 그 행위에 관한 일을 뭐죠? 주소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행위에 관해서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 주소로 하기로 한 장소가 뭐가 되는 거죠? 가주소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71페이지 부재와 실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